여기도 근데 갑자기 거절하고 안 나가요. 시장 거절. 아! 안녕하세요, 아이유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AOA 멤버가 그러니까. 또 나왔네요. 또 선배님이 좋게 말씀해 주셨나 봐요. 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편까지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평소에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유나 씨는 우리가 막 거절하기 힘든 부탁들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살면서 거절하기 힘든 부탁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윤아를 아는데 너무 착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손 꼽을 정도로 착한 친구예요. 일단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네. 회사에 이제 유재석 선배님이 들어오신다고 이제 기사가 났을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사인을 받아달라. 근데 저도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근데 한 번 대기실에서 이제 한 번 뵀는데 저도 친분이 없어서 좀 그런 부탁을 들어주기가 좀 그랬거든요. 힘들지. 아, 난 요즘 자꾸 강다니엘 씨한테 사인을 받아달라는데 한 번밖에 못 뵀어. 그래도 내가 나 사진 찍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강다니엘이랑. 근데 이제 유나 씨 걸그룹 단체 활동하실 때에도 약간 조금 이제 거절을 이야기할 때 아니 무슨 관광객이에요? 단체 활동이라니 긴장돼요? 아 긴장돼요 아니 뭐 컨셉 무리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가끔 네. 본인이 좀 싫어하는 아 그게 사실 이제 저희 유닛 활동을 할 때 요술복 그림. 보셨어요 언니? 아니 보셨어요가 아니라 우리 같이 활동했잖아 그때 너도 들었니? 아, 네, 저도 한번 요술복 본 적 있거든요. 보여 이제 맞아요, 맞아요. 안 접히는 치마 입고 있는 거를 놀이동산에 오늘 대기실 AOA 크림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볼까 우리? 지숙이 호이호이 한 거? 모니터 많이 봤거든요. 호이호이, 호이호이, 저희 굉장히 비슷하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근데 그때 네. 마음속으로는 좀 거절을 하고 싶었나요? 어땠어요? 살짝 아주 조금. 네. 그런 것도 있겠다. 하기 네. 싫은데 또 오늘부터 요술봉 들어야 된다 너. 이러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노래도 근데 귀여운 컨셉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